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체중을 빼기 위해서 땀복 같은 거를 입고 운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이제 저희가 흔히 인식되는 생각에서 복싱 선수들이나 뭔가 운동을 되게 극한으로 하는 사람들이 체중 시합 전에 체중을 맞추려고 막 이상한 후드티 같은 거 뒤집어 쓰고 줄넘기 하고 조깅하고 뭐 이런 걸 많이 보면서 아 저렇게 몸을 칭칭 감싸매고 운동을 해야 살이 빠진다 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막 뭐 비닐랩 같은 거 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 극한으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사실 땀이 빠진다고 해서 정말 지방이 타느냐 실질적으로 체지방이 감소하느냐 라고 하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땀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수분이기 때문에 이 수분이 일시적으로 사라져서 체중이 감소하는 것 뿐이지 체지방이 감소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몸에 땀이 나기 시작하면 체온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거겠죠. 체온이 올라간 거를 막으려고 땀이 배출되면서 체온을 낮춰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으로써 이 몸에 체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체지방이 조금 빨리 연소되는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 운동을 할 때는 적절하게 이 땀복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꼭 워밍업을 할 때 이렇게 땀복을 많이 입고 운동을 합니다. 땀복을 입고 운동을 하지만 실제로는 워밍업 때만 이 땀복을 입지 본 운동을 할 때 땀복을 입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땀복을 입고 운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체온이 너무 많이 올라가거나 제가 호흡 곤란이 오거나 컨디션이 안 좋아질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 전, 후 전에는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후에는 올라간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전, 후로 땀복을 입어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고 있는 땀복은 플렉이라는 땀복인데요. 이 운동복 같은 경우는 고효율 스포츠를 위한 자체 개발된 스포츠웨어 의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날씨가 많이 쌀쌀해서 운동을 해도 땀이 많이 안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옷 같은 경우는 한 10분만 입고 운동을 해도 땀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 효율을 올리고 싶은 분한테 굉장히 강추하는 옷이고 그래서 약간 단기간에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한테는 이 플릭 땀복을 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재질이 얇아서 활동하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늦은 저녁이나 아침에 조깅할 때 쌀쌀하잖아요. 그때 입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또한 이게 특수 개발 원단으로서 열이 완벽하게 나가지 않게 차단시켜주는 거라서 정말 체온 유지나 체온 상승에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땀복의 가장 문제점은 땀이 나면 이 피부에 완전 달라붙거든요, 이 땀복이. 그러면 뭔가 되게 찝찝한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이 옷은 뭐 되게 자체 개발된 새로운 원단이라서 피부 친화적인 소재가 있어서 땀이 나더라도 이 옷이 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땀복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땀복이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신축성이 없어서 되게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이런 신축성 있는 원단들이 포함이 돼 있어서 정말 운동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이 마지막에 있는 커프가 좋은 게 뭐냐면 보통 운동하면 땀이 흘러내리잖아요. 그 땀이 이렇게 보통 뚝뚝뚝 떨어지는데 이 커프가 그걸 또 막아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커프들이 여기도 있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커프가 있어서 이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운동복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에는 운동복은 이뻐야 돼요. 저는 이 옷이 되게 핏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입으면 약간 이렇게 카라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쁘고 그리고 이걸 또 잠궈 입으면 완전 하이넥이라서 또 굉장히 운동할 때 한층 멋을 살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옷입니다. 그리고 요즘 사실 대세가 완전 핏한 스키니 같은 옷보다는 약간 루즈한 옷이 좀 대세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자친구가 제 이 바지 입은 거 보더니 되게 탐나더라고요. 요새 뭐 퓨마나 아디다스에서 되게 이렇게 헐렁한 루즈한 핏의 바지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바지가 또 약간 유행템이니까 한번 시도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정말 운동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굉장히 편안한 곳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딱 10분만 유산소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만큼 땀이 나는지 리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뭘 10분이나 타야 하다니.
네. 아, 지금 8분째 타고 있는데 너무 덥습니다. 빨리 이 옷을 벗고 싶어요. 너무 덥네요. 아, 10분. 이제 끄겠습니다. 땀이 찍혀요, 땀이. 자, 옷을 한번 벗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여러분, 땀이 진짜 얼마나 많이 났냐면 보세요. 땀이 떨어질 정도로 땀이 많이 났습니다. 아, 네, 이상으로 땀복 리뷰 및 땀에 대해서 알아본 시간이었는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플리크 땀복 수트 많이 이용해주세요.